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온 중학교 2학년 함희성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애플트리에 참여하며 말씀 묵상을 하던 중 비전 트립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가족들과 여행으로 몇 번 다녀왔지만 비전 트립으로 가게 되니 더욱 새로운 마음이었고 굉장히 기대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졌고 세워진 교회와 사역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배울 것, 우리의 삶에서 고칠 것,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에 잘 도착하고 바탕가스 항구를 통하여 민도르 섬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필리핀에 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 예수사랑학교에 방문하여 서로 연습한 찬양과 춤을 보여주고 한국 음식인 떡볶이를 만들어 현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건축되어지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한국 노래로 춤을 추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준 학생들의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박상한 폭포입니다. 폭포로 가기 위한 래프팅 그리고 폭포로 가는 데는 보이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박상한 폭포 안까지의 이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배가 반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이동하긴 했지만 다친 사람 없이 모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지에 있는 소수민족인 망얀족들의 교회 두 곳을 방문하였고 그 교회는 사역자가 없어 사역자 한 명이 두 곳의 교회에서 일하기도 하며 전기와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뜨겁고 기쁨과 열정이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져간 과자, 옷, 신발, 볼펜, 머리핀 등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좋아하며 반겨주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비전 트립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한 아주 귀한 비전 트립이 됐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